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일 인사드립니다. 신지은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 해도 여러분들 모든 일잘 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월 1일 아침 현재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색깔의 채도는 좀 다릅니다만 대부분이 붉은 빛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자세한 가격 살펴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99% 내리면서 3,748선의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간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해볼까요? 주간으로는 현재 29일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요.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힘을 좀 빼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의 하락폭은 더큰 상황인데요. 흐름은 비트코인과 비슷합니다. 주요 외신들이나 전문가들은 항상 다른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프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오스와 스텔라, 테더, 라이트코인, SV, 비트코인, SV, 트론 등 상위 10위의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13위의 바이낸스 코인이 3.33% 오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위까지도 모두 하락세고요. 20위의 웨이브가 4.83% 오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간간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시장 분위기는 약세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가치는 1,257억 달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2%입니다. 자, 거래소에 조정된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OKEX, 바이낸스, 후오비가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OKEX와 바이낸스는 거래량을 1%가량 줄이고 있습니다. 후오비는 거래량이 소폭 늘었지만 의미 있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자, 업비트가 현재 25위까지 떨어져 있네요. 39% 24시간 거래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7거래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꾸준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 살펴보시죠. 국내 시세 오늘 비트코인에서도 좋지 않은데요. 빗썸에서도 좋지 않은데요. 비트코인 2%, 리플 4.83%, 이더리움 4.42% 내리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빗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웨이브와 트루체인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솔트와 오디세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은 비슷합니다. 이더리움이 거래 대금이 제일 많고요. 현재 0.17% 떨어진 1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리플 0.25% 하락한 395원, 비트코인은 0.12% 내린 419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폴리메스, 디마켓, 스트라티스 같은 알트코인들, 그리고 에드엑스 상승하고 있지만요.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암호화폐 시장은 조용한 주말을 보낸 후 비교적 안정된 상태 속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비티씨의 분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이 3,600달러에서 거의 4,000달러로 치솟으면서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4,000달러 이상으로 끌고 갈 만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이후로 약간 하락해왔다는 분석인데요. 그들은 앞으로 며칠 그리고 몇주 동안 더큰 하향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뉴스비티씨의 분석입니다. 자, 옵션 거래소와 CME 거래소가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 정점에 이르기 직전에 시작이 됐는데, 옵션 거래소의 선물 거래는 출시 첫 2시간 만에 800건, 약 12,000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은 올해 2019년의 주요 이슈 지켜봐야 할 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날짜를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 1월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탈 거래소의 벡트가 지난 작년 8월 처음 출시가 발표된 이후 1월 24일이면 거래가 시작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 작년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플랫폼은 일단 출시가 2019년 1월 24일, 이달 24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고요. 바넥스 솔리드엑스 비트코인 ETF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SEC는 바넥스 ETF 결정을 두 차례 연기를 했지만 올해 2월 27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의 비트코인 선물은 날짜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올해 1분기에 출시 일자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사실 자체 비트코인 선물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줬던 상황인데 2019년으로 접어들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벡트처럼 나스닥도 아직 CFTC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ICE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 벡트가 유명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총 1억 8,2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현재 시간 31일 보도가 됐네요. 자, 벡트의 켈리 로플러 CEO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갤럭시 디지털,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명 벤처 투자 기업 및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기관과 소비자들의 이용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CNN은 벡트 비트코인 선물의 이러한 물리적 특성 때문에 예정대로 만약 1월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암호화폐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월 24일까지 이 시작을 하려면 1월 초까지는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올 한 해 비트코인의 하루 평균 가격 변화가 지난 9년 최저치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투자자 제임스 로베 트윗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올 한 해 하루 평균 변화는 마이너스 0.33%였습니다. 2014년이 마이너스 0.25%로 사실 2014년보다 더 낮은 변동성을 기록을 하면서 가격 변화가 적은 것으로는 1위를 차지한 2018년이었는데요. 가격 변동폭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0년으로 그리고 2013년으로 각각 0.82%, 1.11%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0.78%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침체와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알리안츠의 수석시장 분석가 모하메드 엘 에리안입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경제는 강하고 꾸준한 비율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 에리안은 인터뷰에서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씩 움직여도 놀라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다. 2017년은 이례적으로 변동성이 없었고 수익률은 좋았다. 그냥 이건 정상화의 과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은 바닥에서 사는 구조가 아니라 오를 때마다 파는 구조다. 이는 컴퓨터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미국 경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언론과 분석가들의 선정적인 서술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미국이 2019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겨줬지만 불경기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자, 그는 작년 11월에 암호화폐가 최근 침체에서 살아나고 서서히 널리 채택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텔라의 공동창업자 제드 맥칼렙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될 필요가 없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트론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는데요. 트론은 그냥 쓰레기다 라고 이야기를 좀 과격하게 했네요. 그는 모든 암호화폐는 각자의 장점이 있다면서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칼렙은 2018년이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였다기보다는 진정세였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네요. 마지막으로 2018년 주식시장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2018년은 최악의 해였다라는 기사인데요. CNN의 기사죠.
2008년 이후 최악의 해였고 지난 10년 동안 다우와 S&P 500 지수가 하락한 것은 2년뿐이었는데 올해가 그랬다는 것이고요. 특히 12월이 끔찍한 달이었다는 CNN의 기사인데요. S&P 지수, 500 지수는 한 달간 9%, 다우 지수는 8.7% 하락했다는 분석인데 1931년 이래 최악의 12월이었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이 모두 나빴던 건 아니고요. S&P 500 지수는 9월 20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다우 지수도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그러나 2018년은 극심한 변동성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공포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 믹스 지수가 급등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 2019년 2월 선물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4.58% 내린 3,650선에 마감을 했고요. 12월 31일 기준 가격입니다. 마찬가지로 CME 거래소도 31일 가격 기준으로 2월 비트코인 선물 내렸네요. 6.24% 내린 3,60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기준으로는 1월 1일 가격은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상승세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요. 하지만 하루하루 가격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올 한 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도 투자지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올 한 해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